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5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에 와 있습니다. 부산으로 강연하러 가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올 때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기차가 출발합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여기가 바로 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교차로입니다. 심장부입니다. 옛날에는 기차역에 가서 칙칙폭폭하면서 전기기관차가 달리는 것을 보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타고 싶었습니다. 국민학생 때는 다른데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기차역에 가서 기차 구경하는 걸로 종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기차역에 오면은 항상 뭔가 새로운 세상과 만날 것 같은 설레임이 일어납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 중에 기본입니다.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저렇게 못 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동의 자유가 만개한 나라입니다. 연간 약 3천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연간 한 1,5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저기 또 기차가 하나 떠나네요. 이동의 자유를 가장 많이 느낀 사람들이 주로 문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해양국가죠. 네덜란드, 영국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 이런 문명을 흔히 해양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동입니다. 그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은 말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몽골 투르크족으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육지를 이동해가지고 곳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나라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저기 또 KTX가 하나 들어옵니다. 세계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말 타던 사람과 배 몰던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 이제는 앞으로는 우주선을 타는 사람들이 이 지구 문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도로 철도망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철도망을 현대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적화 야욕을 부리지 않았는데 철도망, 도로망 잘 닦아놓으면은 기습 공격할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국방 정책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기습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철도 닦아주고 도로 연결해주는 것도 그렇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찰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은 북한이 기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GP를 철거하면은 북한군의 남침 제1보를 늦게 발신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GP가 북한의 남침을 감시하는 부대인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GP는 평화를 지키는 곳이지 GP를 철거하면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또 기습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곳이 바로 옆구리입니다. 측면이죠. 수도권의 측면은 서해입니다. 서해. 서해 NLL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훈련금지구역, 평화수역 만들어서 서해의 방어선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습 방어 능력을, 기습 탐지 능력을, 기습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끈질기게 제기합니다. 북한의 과거, 북한이 남침한 것, 북한이 아웅산 테러하고 대한항공 폭파하고 천안함 폭침시킨 것, 북한 아오지 탄광에 국군포로 6만 명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것, 북한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이 이미 사과한 과거사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 이중성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민족이라는 말을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은 무조건 봐주고 다른 민족이니까 일본은 끝까지 추궁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민족주의는 인종주의가 됩니다. 인종주의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바로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인종주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민족 공조하자고 그럽니다. 이 경우에는 민족이 반역적으로 사용됩니다. 민족 반역 집단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민족 공조해서 자주 통일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민족 반역 집단과 야합해가지고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맹세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집계에 의하면 세계 167개국 중에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20등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민주주의를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7개국 중에 167등은 북한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우리의 선배 세대, 문명 세대를 이 정권은 불의의 시대를 만들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시대를 만든 것은 북한에 있지 대한민국에 누가 불의의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불의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만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불의 적폐로 보는 자가 바로 적폐 세력이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악의 독재 집단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전개되는 이 자유의 물결을 보십시오. 이동의 자유. 북한에서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한때 북한의 기차역은 시체 처리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기차 기다린다고 하다가 굶어 죽는 장소가 되고 평양에서 신의주 평양에서 한문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는
이런 참담한 세상을 만든 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데 그 김정은을 모든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20%입니다. 히틀러를 좋아한다는 유대인 2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은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세워가지고 단죄하자 하는 움직임이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러시아, 중국입니다. 반인도 범죄자라는 것은 crime against the humanity, 인류 전체에 대한 적이다. 즉 김정은이야말로 인류의 공적이다. 인류의 공적이라는 뜻이죠. 민족 반역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국가 반역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반인도 범죄자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반인도 범죄자를 상수로 환영하자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상수를 들고 반인도 범죄자를 환영하자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징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의 물결, 이 활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지원, 국군의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일, 기업인들의 모험심, 그리고 대한민국 선배 세대들의 난 괜찮으니까 나는 후세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라는 정신의 결집이 바로 이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김정은은 나쁜 놈입니다.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서울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